찬 바람 불던 하늘이 춥지도 않고 따뜻해. 밤하늘 별들이 이렇게 많았나. 기억 안 나 와인 맛도 그동안 내가 마신 술 한꺼번에 취하나 봐. 너무나 황홀해 아무 기억 안 나. 처음이야 이런 기분. 내 맘속 가득 차 있던 숨기고 싶은 실수도 패배감도 모두 다 사라져가네. 당신 때문에 내가 왔어. 어두웠던 나의 지난 시간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달콤했었나. 천국인 나를 반기고 저 하늘 별들이 노래를 하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엘리바트 센터의 MCU 유건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공연은 뮤지컬 팀과 오페라 팀의 대결 구도로 서로 다른 각자의 색깔의 노래를 들려준 1부와 서로의 장르를 벗어난 곡들로 크로스오버된 프로그램을 가진 2부 둘로 나뉘게 됩니다. 1부가 끝난 후 인터미션 시간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리가 적힌 티켓 있죠? 그것들을 로비에 있는 인기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이 투표해주신 결과를 통해 승리팀에게 저희는 남해 여행권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관객분들에겐 또한 그 공연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투표해주신 팀 멤버분들이 직접 준비한 선물들을 10명에게 드리게 될 겁니다. 네, 꼭 투표 부탁드릴게요. 투표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우리 팀을 뽑아주지 않는다고 찾아가 해코지하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두 팀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페라 팀의 넬라 판타지아, 뮤지컬 팀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 들어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공연의 오페라 팀이고 저는 오페라 팀에서 베이스 파트를 맡고 있는 이장기라고 하고 소프라노 김기쁨, 소프라노 위윤수, 소프라노 최예원, 테너 박태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chiaro, bianche la notte meno scura.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안녕하세요. 뮤지컬 팀의 양요한, 이조은, 양정현, 지원선입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대를 사랑해.
잦은 별처럼 너만 빛나는데 내 말을 전부 다 줄게 널 사랑해 falling in love with you 널 사랑해 falling in love with you 사랑해 사랑해 그대 사랑해 falling in love with you 사랑해 사랑해 그대 사랑해 falling in love with you 사랑해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네, 이렇게 해서 각 팀의 앙상블을 먼저 들어보았습니다. 어떻던가요? 좋나요? 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두 팀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각 팀의 또 대표되는 솔로곡을 들어보실 텐데요. 뮤지컬 팀은 아직 인사드리지 못한 한 분이 남았죠. 배우 윤지인님의 뮤지컬 엘리자벳의 넘버 나는 나만의 것 테너 박태수님의 목소리로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네순 도르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당신들 세상에서 난 어울리지 않겠지 하지만 이런 날 가둬두진 마 내 주인은 바로 나야 저 하늘 저 별이 싶어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갈래 난 나를 지켜나갈 거야 난 자유를 원해
난 싫어 그 어떤 강요도 의무들도 날 이젠 그냥 둬 낯선 시선들 속에 난 자유를 원해 당신들의 끝없는 강요 속에 내 몸이 묶인다 해도 내 영혼 속 날개는 꺾이지 않아 내 삶은 내가 선택해 세상 속 새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 난 이제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살래 내 인생은 나의 것 날 주위 Oh!
네,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사랑의 날이죠. 어디서나 사랑이 싹트는 건 한국 드라마만의 특징은 아닌가 봅니다. 성악에서도 뮤지컬에서도 듀엣에는 사랑을 속삭이기 참 좋은 곡들이 많은데요. 그중 두 곡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 한국말로 하면 난 널 원해 라는 뜻을 가진 주트베라는 프랑스 곡을 베이스 이장기님과 소프라노 최예원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신 후 이어 영화 위대한 쇼맨에 나온 OST Rewrite the Stars를 뮤지컬 배우 지원선님과 양정현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y to hide. I know you want me. So don't keep staring at hands or time. You claim it's not in the car, for fate is putting your minds away. An arrow is for me, but you're here in my heart, so can stop it if I decide that you're my destiny. What if feeling right this time? Say you were made to be mine. Nothing could keep us apart. You be the one I was meant to find. It's up to you and it's up to me. No one can say what we get to be. So why don't we rewrite this time? Maybe the world could be ours tonight. Listen, keep easy. Listen, I don't wanna run to you, but there are mountains that we can walk through. I know you're wondering why, because be able to be just you and me within this wall. But when we go outside, you gotta wake up and see that it was hopeless after all. No one can rewrite the star. How can you say you're gone? Everything us apart, and I'm not the one you were meant to find. It's not up to you, it's not up to me. When everyone tells us what we can be, how can we rewrite the star? Say that the war can be ours tonight. All I want is to fly with you. All I want is to fall. Just give me all of you. Is it impossible? It's not impossible. Impossible. Say that impossible. How do we rewrite this time? Say you were meant to be mine. Nothing can keep us apart, cause you are the one I was meant to find. It's up to you and it's up to me. No one can say what we get to be. So why don't we rewrite this line? Changing the world could be ours. 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y. Without you breaking my hands, I'll die. 네, 여러분 아쉽지만 정말 벌써 1부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부 후에 인터미션 쉬는 시간 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를 위해서 투표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더 열심히 동기를 얻어서 좋고 여러분은 발렌타인 선물을 여기서 얻어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꼭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부의 마지막 곡들을 만나볼까요? 뮤지컬 팀은 앞에 위대한 쇼맨 OST를 이어 This Is Me를, 오페라 팀은 국악과 성악의 조화를 이룬 문희님의 곡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린 후에 2부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은 크게!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disease,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 I've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disease, you only love you as you are. But d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are glorious. Here I go,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of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y. This is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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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rying to hold my breath, let it stay this way. Can't let this moment end. You set up a dream with me, getting louder. Can you hear me echoing? Will share this with me, 'cause darling, we got.
네, 여러분, 첫 곡으로 위대한 쇼맨 OST Never Enough를 소프라노 김기쁨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부의 주제는 크로스오버입니다. 방금 전과 같이 이번 시간에 출연자분들께서 각자가 원래 해오던 그런 노래가 아니란 노래가 아닌 다른 곡, 다른 장르를 불러드릴 텐데요. 원래의 곡과 다른 색깔이 합쳐져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어서 듀엣곡 안드레아 보첼리 셀린 디온의 더 프레이어를 테너 박태수 소프라노 위윤수님의 목소리로 가수 10cm의 콘서트를 양요한 이조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는 크게!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다 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목걸이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 건강 상태를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바꿔 Anything 너무 부담 주지 말고 편하게 들어줘 아니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내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호! 야 관객분들 되게 많이 오셨다 그치? 아니 그런데 다들 밥을 굶고 오셨나봐 어떻게 호응이 없어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설날이었으니까 한번 세배를 드려보는 거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너무 진지해 보여도 웃지마 누가 봐도 완벽한 노래는 아니지만 많이 연습한 부분 너 때문에 들리잖아 아직 나는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내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 이 공연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어땠는지 말해줘 뒤에 물어 너무나 아쉽지만 졸린 거 이미 알고 있어 기대해줘 마지막 곡 여러분 박수와 박수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내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제일 원하는 걸 말해 어떤 노래 다시 듣고 싶어 사실 내가 원해 내가 너무 설레 잠 못 들지 모르지만 애꼬리가 크게 소리 질러줘 나와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와 한바탕 폭풍이 한번 지나갔네요. 정말 저 끼를 최대한 진정시킨 게 저 정도입니다. 더 날뛰려던 걸 저희가 막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너무나 멋진 노래 들려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요. 여기 이 공연을 어떻게 보면 열 수 있게 만들어주신 엘리마트 센터 모든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또 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래와 어떤 다른 자리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과 또한 여기 함께 모여서 이렇게 멋진 자리를 결국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공연도 어떻게 보면 정말 휑한 그런 공연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해주시고 박수해주시고 이런 시간들 덕분에 저희가 살고 저희가 행복하게 노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음을 조금은 이제 진정시키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 특색은 굉장히 다릅니다. 거의 따라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저희가 뭐 해도 절대로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따라하기입니다. 그냥 성대의 길이, 후두의 크기 등 여러 요인으로 기본 음역 추구하는 소리와 장단점까지도 다르죠. 이번엔 남녀 목소리의 특색을 확실하게 나누어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웨스트라이프의 곡이죠. You Raise Me Up을 여성 육중창으로 영화 About Time에 나와 더욱 유명해진 곡 일몬도를 남성 4중창으로 감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Non si è fermato mai un mondo.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네, 너무나 아름다운 화성의 향연이었던 You Raise Me Up, 투박하지만 또 강렬했던 일몬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두 팀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쉬우시죠? 아,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아, 소리 크기가 너무 예쁘다. 혹시 여러분 클래식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보통 클래식이라고 한다면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뭔가 이미지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클래식이란 원래 시대를 초월해서 세간에서 인정을 받으며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 즉 시대가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난 삼아서 서로 다른 장르라고 했던 이런 곡들이 언젠가는 클래식이란 이름으로 함께 퉁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부르는, 모두가 함께 부르는 뮤지컬 두 곡을 우선 준비해 봤는데요.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의 내일로 가는 계단과 뮤지컬 맨피스의 Still Your Rock and Roll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그곳에 열린 문 미래를 향한 그 길 행복을 약속해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 저 뒤에서 우리 기다려 내일로 가는 계단 찬란하게 빛나네 모두가 평등하게 꿈꿀 수 있는 곳 새하얀 바다 위에 전화갈 새 역사 금빛 바다 위 반짝이는 빛이여 이 밤을 밝히라 미래로 가는 계단 만인을 위한 나라 내가 온 거야 내가 싸워야만 하는 순간 난 두려움 없이 내 맘을 따라
음악이 뜨겁게 너를 외칠 때 오 영원히 내 맘에 영원히 내 맘에 영원히 내 맘 속에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에게 가장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남아있죠. 인터미션 때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두 팀의 승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물 상자가 들어오고 있네요. 자, 저는 사실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까 들었거든요. 자, 그럼 두구두구 한번 해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어디가 이겼을지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열심히 뽑아주셨으니까 자, 두구두구 다시 한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아름답고 풍성한 소리, 블렌딩으로 승부한 오페라 팀이냐 아니면 개성과 가사의 집중 전달력의 뮤지컬 팀이냐 축하드립니다. 112표 대 137표로 오페라 팀의 승리입니다. 와. 네, 사실 저는 여기 교만해질까봐 잘 말을 안 했는데 두 팀 다 너무너무 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진짜 감을 못 잡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와 여기 이 딱 받자마자 와 진짜 근데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표 차이도 얼마 안 나게 해가지고 이 표를 추첨해 주셔서 아 투표해 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페라 팀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긴 팀부터 한번 이제 선물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오페라 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페라 팀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한 명씩 뽑아서 저희가 그 자리를 말씀해 드릴 테니 뽑혀지면 즐겁게 저요!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자 태수 씨부터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저희가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해도 되는데 혹시 꽝인가요? 저희가 오늘 발렌타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가 있어서. 네, 발렌타인이기도 하고 저희 티켓이 2만짜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회할 수 있는 상품을 담았습니다.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뽑아주시죠. 몇 번이죠? 먼저 아이얼. 아이얼의 8번. 혹시 네, 그 남자분들이 조금만 갖다 주신 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명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IR 8번. 자, 여러분 혹시 말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상한 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성악팀 김기쁨 씨 먼저 뽑아볼까요? 과연 이번에도 아이얼 10번입니다. 아니 거기 가족분들인가요? 가족 아 모르시는 분들이요. 죄송합니다. 네 그거 혹시 대신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얼 10번. 자, 그 다음 이윤수 씨. 자,
계속 또 아이유리 설마 나오진 않겠죠? 이거 거의 이거는 일부러 D! D! D 뽑으세요! 2번. JR 2번 축하드립니다. JR 2번입니다. 선물 네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바로 뽑아서 볼게요. 엘리얼은 맞는데 아쉽네요. 20번! 네 축하드립니다. 엘리얼 20번 네, 선물 바로 드릴까요? 어, 네, 그거 가지고 해주세요. 자 다음 네 이장기씨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 실망하지 마세요. 그 다음 뮤지컬 팀도 그냥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어 완전 이거 완전 보이네요. 저 요즘 유행이죠 빵빵이 빵빵아 억지암 할게요. 자 그다음 뮤지컬 팀 한번 뽑아볼까요? 어 해서 이쪽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쥐열의 1번 1번! 와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아무도 안 뽑히나봐요. 저 무기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양정현씨 마음대로 될까요? 어, H열의 18번! H열 18번! 18번 어, 축하드립니다! H열 18번 양정현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걸 받았는데 이게 뭘지 모르겠어요. 그 가능하시다면 여기서 열어봐 주셔도 저는 궁금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어 네 종훈 씨 2열 5번입니다. 아 지금 방금 아 하셨는데 아 정말 아쉽게 제가 봤거든요. 2열 5번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거 받으시고 행복한 발렌타인들 다 되십시오. 어 누가 못 받았어요? 누가? 아 저기도 못 받았고 아유 내가 과자 어 혹시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그다음 마지막인 아 여기 있군요. 아 요한 씨 먼저 할게요.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이거 뽑히는 사람 제일 행운이 깃든 사람입니다. 자 행운의 숫자죠. H열의 1번. 1번. H열 1번 축하드립니다. 원래 마음대로 못 뽑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뽑아 보세요. 자, 그랬으면 로또를 했죠. 한번 뽑아 볼까요? 어, 네. 저희 에너지를 담아서. 10번! 와, 케이얼! 와, 케이얼! 네. 어, 네. 아까 못 받으셨다고 했던 그 맞죠? 와, 와, 이거는
어, 아 그런가요? 와, 그 아까 우리 애기 애기 어디 갔죠? 애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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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기 한 명 저기 못 받은 친구 일로 일로 나오자. 애기 이거를 받으신 분이 양보를 해주셨어요. 우리 애기 받으라고. 다시 한번 박수. 애기의 꿈을 지켜주셨습니다. 축하해요. 자, 애기 한 명 더 있었는데 애기 여기 저희가 모든 아이한테 다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건 못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봐놓은 우리 조그만 아이 예쁜 신발 신고 왔네요. 축하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다시 한번 받으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아, 저희들의 곡은 정말 아쉽게도 이렇게 마지막 한 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아쉬우시죠? 아, 정말 아쉽지만 정말 한 곡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곡을 들으시고 조금만 천천히 나가주시면 혹시 또 모릅니다. 혹시 모르니까 조금 천천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 Time to Say Goodby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의 엘리바티 센터 공연 뮤지컬 대 오페라 행복하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시고 행복한 발렌타인 되세요. 조심히 들어가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일어나시고 싶으시면 일어나셔도 되고요. 박수도 자연스럽게.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우리들 눈앞에 놓인 수많은 날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어떻게 재요 1년의 시간 날짜 진실을 알고 누군가 고통을 알고